안녕하세요. 4.1 자충의 맥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요. 자, 흙이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곳에 1번으로 두면 되는데요. 1번에 두고요. 100이 2번에 두면 이 모양은 흙이 잡을 수 있죠? 1번, 바로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돌을 살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곳에 흙이 두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흙은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100이 집이 있고요. 이곳에서 100이 집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흙은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두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에서는 어느 곳에 둬야 될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100은 잡힌 모양이 되겠습니다. 2로 뜨더라도 3으로 뜨면 되죠. 지금 어딜까요? 지금은 이흙한 점을 살려와야 되는데요. 흙이 1번에 두고요. 100이 2번에 뜨면 흙은 3에 두어서 이 100을 잡으면 되고요. 흙이 1로 뒀을 때 100이 2로 뜨게 되면 흙은 3에 두어서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어서 100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에 두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1번으로 두면 2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모양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흙이 1번에 이곳에 두면 됩니다. 1번에 두면 100이 2번에 두더라도 잡을 수 있죠. 이 3에 두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도 이곳에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 집을 없애면 되는데요. 흙은 단수를 치고요. 1번으로 102번에 두었습니다. 흙은 3에 두고요. 104에 두더라도 다시 5에 두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곳인데요.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두면 흙은 단수를 치면 패가 됩니다. 단수를 치면 안 되고요. 1번에 두었을 때 102번에 두면 흙은 3에 두면 됩니다. 3에 두면 이 1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두면 잡으면 되고요. 100이 이곳을 따더라도 흙은 이곳에 둬서 옥집을 만들어서 이 100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1번에 뒀을 때 100이 2번에 두고요. 흙이 이렇게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3에 두면 곤란한데요. 100이 이어주면 죽은 모양이지만 100이 이곳에 뒀어. 이것은 5로 잡아도 패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패가 되면 100이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에 두고요. 100이 2번에 두면 이곳에 두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이 100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곳에는 한 집이 있으니까 이곳이 급소가 되겠죠? 이곳에 1번을 두면 100은 2에 두더라도 3으로 떠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 한집 있죠? 그러면 이곳에서 옥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1번에 이렇게 뜨면요. 102번에 뜨더라도 흙이 3에 이으면서 이곳은 옥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두 점이 죽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잡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에 뜨고요. 102번에 뜨면 잡으면 되고요. 102 이곳을 뜨더라도 이곳을 떠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100을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 두면 됩니다. 1번에 두면 102번에 두더라도 3에 떠서 잡으면 되겠죠.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곳에 두면 됩니다. 자충이 되어 있어서 1번에 두면요. 102번에 두더라도 3에 떠서 이곳에 두면 100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죽은 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1번에 뜨면요. 102 2번에 뜨더라도 3에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지금도 이것에 1번에 뜨면 102에 뜨더라도 그건 3에 떠서 이곳에 뜨면 100을 잡을 수 있겠죠. 이곳에 1번에 뜨는데요. 102로 뜨면 네, 바로 잡아서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100한 점을 잡으면 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백집 있죠? 자, 흙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1번에 들어가면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어요. 4, 1, 자충의 맥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